리아시식 해안으로 농업과 어업이 건전하고 청정한 바다를 만들어주는 최고로 완도 해양 환경입니다. 완도 넷방석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렇게 부화작용으로 형성된 머리와 뿌리 혼합된 혼성 갯벌로 이루어져 있어 특히 넷방석은 특성상 정화작용이 우수해서 완도 해역의 깨끗한 바닷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염양염류를 많이 생성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미역과 다시마를 뜻하는 완도 해산물이 다른 지역 해산물보다 감칠맛이 더 좋다고 그래요. 넷방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완도 김도 대단하죠. 엄청나네. 완도 김 칼슘이 대단하다고요? 소고기의 100배. 김해가 비타민 1, 두뇌 발달에 좋은 소고기 10배, 조기의 30배, 김해 칼슘이 소고기의 100배가 들어있다네요. 완도 김해. 비타민C는 사과의 10배, 소고기 10배. 비타민C는 노화 방지하는 비타민C는 사과의 10배, 소고기 50배. 김에 있는 비타민 B1이 두뇌 발달에 좋은데 소고기의 10배, 조기의 30배. 김에 있는 칼슘은 소고기의 100배. 아유, 김을 먹어야 되겠네요. 미역. 철분, 칼슘, 요도, 비만 예방하고. 아주 좋은 해조류 먹으면 그래서 그랬나? 내가 뼈에도.